영도대교 도개 후 많은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자갈치 시장에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적치물과 불법 주정 차량으로 어지러운 것도 모자라 단체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버스가 도로를 점령하면서 엉망진창입니다. 지난 4월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영도다리 도개 이후 대형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뒤엉킨 엉망진창 도로의 모습인데요. 매일 45인승 정도의 큰 대형 버스들이 시장 앞 도로를 점령하자 부산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매립지를 활용한 대형 버스 전용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버스 운전자들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자갈치 시장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갈치 매립지 공영 주차장이 문을 연 지난 11일. 대형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형버스 13대, 소형차 6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운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비싼 주차비에 진입로도 좁아 이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기사들이 짜증을 내고 아유 앞으로는 내가 못 오겠다 이러면서 그냥 3만 원 소비를 한다 소리인데 그러면 기사들이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개장 3주 후 대형버스들은 주차장을 잘 이용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붐비는 주말에 주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25인승 미니 관광버스와 소형차뿐입니다. 취재진이 지켜보는 30분 동안 소형차만 4대가 들어왔고 6대만 될 수 있다던 소형차는 12대로 늘었습니다. 담당 주차관리자는 난색을 표합니다. 관광버스들이 도무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사진과 함께 심각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통로가 막혀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던 버스들도 두 번 다시 못 들어오겠다 그러고 지금 이제 버스들이 들어올 생각을 하면 밑에 그 노상이 다 말해버려. 노상이 못되게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 했는데 그게 취지가 완전히 대석됐어. 주차장 진입은 신동아 시장 앞을 지나 남포동 주민센터 쪽 도로로 들어오거나 같은 경로로 내려오다 한 블럭 앞에서 진입하는 방법, 그리고 건어물시장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는 세 경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이 관광버스의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구청에서 매일 두 번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면 바로 이제 옆으로 빠졌다가 또 들어 저희 차가 지나가고 나면 또 들어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전에 이제 허용되고 있다가 이제 주차 금지가 되면서 실제 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좀 실효성이 아직은 약간 좀 약한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군다나 건어물 시장 출입구는 대형 버스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주변 건물을 매입해 도로를 20m 정도로 넓혀 버스 출입로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부지 매입 갈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사가 들어온 사람의 그 가격 중도 수준밖에 보상이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형태더라. 그래서 그거는 그 굉장히 불합리하죠. 어떤 반발의 그 소송 내지 이런 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량 유통해가지고 그 길을 이제 도시계획 사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길을 이제 앞으로는 그 진출로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각에서는 자갈치 입구 공영 주차장의 1층을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 진입조차 힘든 곳에 만들어진 대형 버스 전용 주차장.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탁상 행정 속에 오늘도 혈세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후 장보영이었습니다.